오늘 우리 K증시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드디어 사상 최초로 승인됐다는 이 소식에 정말 평소 뭐 블록체인이나 코인 관련주들하고 이름 한 번이라도 들어봤던 연결이 있던 그런 종목들은 다 오늘 급등 나왔고요. 이 중에서 조금 네임밸류가 있는 데는 그냥 아예 다 상한가에 갖다 꽂혀버리기도 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제 네일 뉴스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부터 월가 메이저 자산운용사들도 전부 이때다 하고 비트코인 ETF 상품을 출시하면서 큰 장이 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번에 승인된 비트코인 ETF만 11개입니다. 이게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지금까지는 코인 월렛이라고 하는 전자지갑이 있는 사람만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가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아예 그냥 주식하고 똑같이 HTS, MTS만 있으면 그 비트코인 현재가를 기초자산으로 둔 ETF를 요걸 사고 팔고 매매를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비트코인에 대한 접근성이 뚜렷하게 주식 계좌 전체 대상자로 완전히 확대가 돼버린 거죠. 거기다 오늘은 그동안 정말 너무 오래 알아 누워 있어가지고 욕창이 생기기 직전이었던 카카오 그룹주까지 동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토스가 15조에서 최대 20조까지 밸류에이션을 바탕으로 상장에 돌입한다는 이 소식 덕분이었습니다. 역시 K증시에서는 종이 장사만한 그런 호재가 없다. 그냥 주식이고 채권이고 무조건 찍어내가지고 팔면 다 장사가 된다. 그래서 K주식은 무조건 사업 분야에다가 제지 유통업을 반드시 넣도록 이렇게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유상증자 12BW 막 찍어 돌리고 회사채 막 남발하고 막 자회사 또 막 물적분할 시키면서 또 거기서 주식 발행하고 구주랑 수합하고 막 이 난리를 쳐도 아 그래 사업 분야에 이미 제지 유통업이라고 써 있었기 때문에 종이 장사도 용인한다 아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카카오가 서류계 정말 급등에 나선 거는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을 비롯해가지고 가상화폐가 점점 제도권으로 지금 자리를 비집고 들어오는데 그럼 당연히 인터넷 은행의 그런 고객들과 인터페이스가 더 가상화폐에 친화적이고 또 이미 이제 투자도 여기저기 다양하게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호재로 통했죠. 하여간 올 초부터 네일 뉴스에서 계속 디지털 화폐 CBDC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새해에는 보다 적극적인 스탠스로 나설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주연까지는 아니어도 조연 정도로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도 활약이 컸습니다. 다음 오늘 우리 K증시 옵션 만기일을 맞아서 이제 아무래도 연초부터 계속 하방 쪽에 좀 포지션이 과하게 쏠려 있었다 보니까 오늘은 약간 반대로 튀는 반등 에너지가 모처럼 발휘가 됐던 날이었고요. 또 마침 오늘 한국은행 올해 첫 금통위도 개최가 됐는데 뭐 금리 동결은 이미 모든 사람이 예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금리 동결이었고 전원 만장일치로다가 대신에 추가 금리 인상이라는 표현이 이제 빠졌고요. 그렇다고 또 뭐 당장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건 아니라도 어쨌든 이번 부동산 PF 사태에 대해서 한국은행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기는 하는 눈치였다. 이것도 이제 어쩌면 미국은 금리 인하를 늦춘다고 해도 우리가 먼저 금리 인하를 시작하든가 아니면 준비하든가 그것도 아니면 최소한 유동성 그 일시 투입이라도 유사시에는 우리가 나설 수 있다 이렇게 안도감을 좀 줬던 하루였습니다. 대신 이번 태형 건설 당장의 사태에 대해서는 아직 한국은행이 나설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창용 총재가 직접 언급을 하면서 약간 선을 그었는데 그러니까 건설사 PF발 위기설에 대해서 애써 좀 예 아직은 위기 진화에 어떤 자신이 있다 이런 스탠스로 봐야 되겠죠. 그 와중에 오늘 일본 증시는 또 상승, 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번 주 내리 4거래일을 상승했고요. 오늘 포함해가지고 니케이 225가 이제 4만 포인트까지 거의 가시권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일본이 그 잃어버린 10년 들어가기 직전 1990년 이후 최고치까지 지금 거의 44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온 건데 이건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드디어 몇십 년 만에 금리 인상을 첫 준비 중인데 그 전에 마지막 파티를 즐기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고 또 이런 날 당연히 눈에 띄는 종목이 바로 일본 도요타 자동차. 지난 2023년에 보니까 미국 내 판매 1위 차종이 바로 도요타의 코롤라였다고 밝혀졌고 또 올해 들어서 내내 주가도 강세였는데 오늘은 3.6% 급등으로 치고 올라갔어요.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가 조금 주춤한 틈을 타가지고 역시 아직까지는 실용성 면에서 대세는 하이브리드가 좋다 이런 평가가 이제 다시 고개를 든 덕분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 현대차도 올해 영업이익 14조 원으로 다시 한번 대박을 낼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는데, 주가는 오늘 도요타에 비하면 주가 상승폭이 뭐 3분의 1 정도로 너무 초라하죠. 하여간 올해 현대차 글로벌 판매량 목표치가 424만 3천 대, 작년 421만 7천 대보다 한 1% 이상 증가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북미 지역에서 지난 4분기에 하이브리드 비중이 70%를 돌파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배경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서 또 하이브리드가 나왔는데, 아니 우리 현대차는 도요타에서는 아직 안 만드는 전기차 수소차도 다 만들고 하이브리드는 또 당연히 만드는데 주가는 왜 이러냐고요. 지난 그 애플카 가짜뉴스 그 당시 28만 9천 원 도대체 언제 또 오냐고. 그 와중에 오늘 이마트 주가는 이제 드디어 7만 원도 깨지고 육구마트가 됐는데요. 이 이마트가 육구마트가 코로나 전에 한창 잘 나갈 때 주가 32만 원 갔었는데 그 중간에 그 부회장님이 새로운 사업한답시고 도전한 것마다 전부 말아먹었고 그러다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쿠팡이 비대면 배달 수요를 등에 업고 로켓 배송으로 치고 나오니까 이번에는 이마트가 온라인에서 우리가 또 승부를 보겠다고 쓱닷컴으로 밀어보다 안 되니까 이제 갑자기 G마켓을 3조 4,400억을 주고 인수를 했는데 그래도 쿠팡에 지금 완전히 발려버리면서 이것도 헛돈 쓴 게 돼버렸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올해부터 오프라인 원래 본업을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또 공중에다 헛발질 정도가 아니고 그냥 공중에 날라차기를 막 날리는 그 동안 주가는 완전히 바닥을 뚫고 내려가 버렸고요. 여기다 최근 그 PF 사태로 신세계 건설까지 적자폭이 늘어나서 이마트 주가를 또 압박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그 부회장님은 또 인스타에다가 자기가 SM 엔터테인먼트 오디션 보러 왔다고, 그랬다 뭐 농담이라고, 어디서 이런 시덥지 않은, 그러면서 뭐 형이 어쩌고 또 이딴 포스팅을 올려가지고 주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근데 일각에서 그 부회장님이 SM 엔터테인먼트를 가서 오디션 봤다 떨어졌다 이게 농담이라도 혹시 엔터 쪽에 또 발을 뻗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SM 측에서 그냥 제이 뭐 부회장님의 개인적 방문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2018년인가 2019년인가 여기 이 부회장님이 뭐 또 그때 영화 제작 사업하겠다고 법인을 하나 만들었는데 법인명이 일렉트로맨 문화산업전문회사라고, 참 아유, 네이밍도 참 애들 장난같이 쳤는데, 하여튼 그것도 결국 작년 10월에 법인 청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다가 이제 본인이 좀 자존심이 상했는지 어쨌는지 뜬금없이 한 번씩 이렇게 뭐 엔터 회사 방문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이돌 누구랑 같이 밥 먹고 어디 가서 뭐 했다 찍어서 인스타에다 올리는데 이럴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엔터 다시 한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게 큰일 났다고 걱정하는 건지도 모르고 좋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올리나 봐요. 참 제 주변에도 코로나 때 야, 이마트 같은 이런 대형마트의 소중함을 이제 알겠다. 그러면서 확실히 대기업에서 이렇게 하니까 뭐 마스크나 손소독제 같은 거 안정적으로 수급도 되고 또 이제 매장에 나름 위생관리도 철저하게 해가지고 든든하다고. 그리고 이제 오픈 시간, 마감 시간 이런 거 칼같이 지켜주니까 좋다고. 그래서 당시 이마트 주식을 우리가 틈틈이 사놓자. 이거는 정말 장기 투자하겠다고 해서 14만원, 15만원에도 막 들어간 사람들 많은데 지금 다들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부회장이라는 분은 지금 인스타에 빠져가지고 셀럽놀이나 하고 있으니 참. 그러다가 작년 한때 정말 엄마한테 혼꾸녕이 났는지 아니면 뭐 혼자 현타가 왔는지 갑자기 나 이제 당분간 인스타 못한다고, 또 뭐 누구라고는 그때 안 밝혔지만 하여간 누가 올리지 말랜다 이러면서 나 진짜 인스타에 아무것도 안 올릴 테니까 혹시나 하고 기다리지 말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다가 바로 반나절 뒤에 다시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는 사실은 12시간만 중단한 거야. 이렇게 또 글과 사진을 올리면서 그야말로 반나절 만에 컴백을 했습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번 주 들어서 처음으로 정말 한바구음을 지었던 그런 K증시의 하루였지만 사실 오늘 밤 미국 CPI가 나와 봐야 제대로 된 이제 반등 가능성을 알 수가 있고 연준의 3월 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진짜로 쓰레기통에 들어갈 건지 아니면 재활용의 여지라도 있는지 이거라도 이제 오늘 밤이 지나 봐야 알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월가와 워싱턴이 동시에 떨고 있는 이슈는 CPI보다는 이번 주 토요일 대만 총통선거 정작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대만보다 미국하고 중국이 막 여기 결과에 더 집착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서 좀 신기한데, 일단 오늘 백악관에서 깜짝 발표를 한 게
이번 대만 총통선거에 대해서 불법적인 선거 개입이 있는지 정보기관을 통해서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고. 이거 딱 중국 들으면 정말 환장할 소리인데. 근데 또 중국 들으라고 한 소리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대만 총통선거 바로 다음날 일요일에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미국 측 고위급 대표단 5명을 대만에 파견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야, 이거 지난번에도 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하고 미국 의회 방문단이 대만 갔을 때도 중국에서 한바탕 난리를 막 쳤었는데, 이번에는 근데 대만 총통선거 바로 다음날 결과 나오자마자 미국이 대표단을 파견한다. 그것도 지금 이미 결과 나오기도 전에 이거를 백악관에서 미리 바이든 지시라고 이렇게 사전에 언론을 통해서 흘렸다. 한마디로 이제 중국한테 이번 대만 총통선거 니네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와도 딴짓할 생각하지 마라. 우리 미국 대표단 5명이 대만 땅에 들어가서 타이페이 숙소 여기저기 묵고 있는데 설마 니네가 여기다가 미사일 같은 거 날리면은 죽을 생각하라, 각오해라 이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중국 견제가 목적이라고 보고, 이제 어떤 가능성에 따라서 왜 저쪽에서 뭐 말이 이쪽으로 옮기면 여기서 차가 움직여, 이렇게 장기판의 그런 이 전략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번 대만 선거에서 그 중국과의 통일을 반대하는 민진당 그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할 경우 중국에서 혹시라도 이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이제 미리 차단하는 그런 차원에서 미국 대표단이 뻔하잖아요. 대만 선거 바로 다음날 바이든 친서 들고 방문하겠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방문 목적도 뚜렷하고 막지 말라는 거잖아.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대만을 가면 뭐 혼자 가겠냐고. 당연히 항모 전단 아니면 미군 호위를 받으면서 대만에 입성을, 입도를 하겠죠. 섬이니까. 하여간 현재 당선 가능성이 높은 라이징더 후보의 경우는 스스로를 지금까지 대만의 독립운동가라고 이제 불러왔는데, 최근에는 대만 독립이라는 표현이 약간 대외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 지금은 그런 독립을 못했나? 현재는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독립이라는 표현 대신 양안을 수호하는 수호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처럼 일국 양제 체제조차 우리는 절대로 반대한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대만인 응답자의 60%가 현상 유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중국과 분리된 그 완벽하게 다른 이국 체제를 원한다는 답변이고, 그 다음에 완전 독립 내지는 중국과의 통일을 원한다는 응답자는 20%에 약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제 오후 중국이 갑자기 위성을 발사했는데, 요 시기도 참 뭐 미묘하면서도 좀 뻔한데, 근데 여기에 대한 대만 정부 측의 반응은 더욱 극단적이었는데, 갑자기 국가 경보령을 때리고 스마트폰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 국민한테 띄웠는데 영어로 중국발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대만 수도 타이페이 주민들은 아니 이거 생전 이런 경보 처음 본다고 막 순간 전쟁의 공포에 시달렸다는 그런 호소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야, 이게 혼란이 너무 일파만파 커지니까 결국 어젯밤 9시에 대만 국방부가 미사일이라는 표현은 오류였다, 정정하겠다, 이번에 발사된 거는 중국의 스촨성 위성발사대에서, 그러니까 군시설이 아니라 위성발사대에서 아인슈타인이라는 새 천문위성이 창정 2호 발사체에 실려가지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 것이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약간 우리 예전 선거 때 북풍, 총풍 이런 거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중국이 이제 대만 총통선거 앞두고 야 니네 투표 잘해라, 우리가 이거 다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미사일로 견제구를 던진 거를, 아니지 위성이라고 했지. 그래, 아니 똑같은 거잖아. 솔직히 하늘로 똑바로 쏘면 위성이고 약간 비스듬히 쏘면 가다가 툭 떨어지면 미사일이잖아. 하여튼 그래서 이런 중국의 어떤 견제구를 현재 집권당인 민진당에서 라이칭더 후보 선거운동 도와주는 이벤트로 이거를 이제 되치게 하려다가 약간의 무리수가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미국 반응은 바로 선거 다음날 바이든이 이제 친서를 줄 테니까 그걸 들고 대표단이 대만에 방문을 해서 일종의 이제 알박기 느낌으로 중국의 어떤 도발을 차단하겠다. 근데 그 일정을 심지어 지금 2박 3일 전에 미리 공개해버렸다. 이게 이제 정리가 이렇게 됩니다. 현재 워싱턴이 저렇게 벼르고 있는데 월가는 그럼 어떤 스탠스냐? 아무래도 이번 대만 총통선거 결과가 중국에 조금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중국이 당장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까지는 못하더라도 뭔가 군사적인 도발이라도 일회성으로 감행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CIA 국장 윌리엄 번스는
시진핑이 2027년까지 인민해방군으로 하여금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라고 지시를 했다. 이 사실을 밝히면서도 근데 이게 반드시 대만 침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해가지고 그럼 뭐야? 그럼 주변국들 한국, 일본 지금 다 떨라는 소린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K증시에서는 방산인가. 하여튼 근데 이제 CIA 국장이 대만 침공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2027년까지 인민해방군의 완벽한 전쟁 준비를 갖추라는 게 대만용이 아니라고 밝힌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다고 뭐 한반도를 또 뭐 치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이 과연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수륙 양용 작전을 수행할 군사 능력이 되는지 이게 이제 의구심이기 때문에 그걸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일단 2027년이 되기 전에 당장 이제 올해부터가 여기 표에 보시는 대로 중국의 대만 침략 가능성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시기인데 보시다시피 중국이 아예 정말 대만 영토를 폭격하면서 상륙해가지고 진짜 전면전으로 갈 확률 35%, 그리고 뭐 해상 봉쇄라든가 아니면 해상에서 무력 시위 같은 제한된 군사 갈등을 일으킬 확률이 무려 60%, 그리고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5%까지 차단하려고 지금 미국이 저렇게 작전 쓰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주말에도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과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합니다. 자, 내일 금요일 1월 12일에는 정부가 이제 1월 최근 경제 동향을 발표하는데 여기서는 핵심이 이제 물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식료품 물가. 그럼 이제 증시에서는 뭐 밀키트, HMR, 단체 급식, 그리고 편의점 관련주들이 주인공이죠. 다음 내일 통계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유아 사교육비 조사 발표를 하는데 이거 이제 전에는 나올 때마다 뭐 아기상어 뭐 이런 엔젤 미디어하고 영어 콘텐츠가 주인공이었다면 이제는 AR, VR 그리고 챗 GPT로 좀 영역이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한국은행이 5만원권 환수율 동향 및 전망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거는 이제 5만원권 환수율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데 아무리 뭐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뭐 화폐 가치가 어쩌고 또 뭐 투자를 안 하면은 뭐 현금이 녹는다 마바라들이 아무리 그딴 개소리를 해도 하여간 이 5만 원짜리는 그냥 찍어내는 즉시 어디로 가서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찍어내도 계속 모자라. 결국 이거는 이제 증시에서 화폐 가치를 낮추는 리디노미네이션 그리고 10만 원권 도입에 대한 이슈가 또 커지면 관련주는 ATM 그리고 CBDC 그 디지털 화폐 이쪽이죠. 그리고 내일 이제 스포츠 이벤트가 좀 있는데 우선 문체부가 1월 19일에 개막하는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현장 점검과 함께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에 나설 예정이고요. 마침 또 내일 카타르 아시안컵 축구 대회도 개막을 합니다. 그럼 또 결국 치킨에 맥주? 그게 관련 중가요? 다음 내일 중국이 12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두 개 동시 발표고 다음 12월 중국의 무역 수지도 역시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음 내일 우리 증시 일정은 셀트리온이 합병 이후 첫 신주 상장을 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그 부회장님이 방문했다는 SM은 내일까지 그 보도 있었잖아요. 그 알짜 자회사 기습 매각 여기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 기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래프톤 재공시 기한은 이슈가 그거죠. 성수동 메가박스 본사 건물 매입 요 보도. 그리고 나면 내일 금요일 밤에는 미국에서 이제 오늘 밤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이어서 내일은 PPI,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이번 어닝 시즌이 본격도 개막을 하면서 먼저 월가 대형은행들이 테이프를 끊습니다. JP모간 체이스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블랙락, 그리고 웰스파고까지. 근데 저는 내일 JP모간 그 실적 나올 때 여기도 이제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과연 어떤 스탠스인가. 거기 JP모간의 회장 제이미 다이먼은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는 그냥 빵이라고. 그냥 그 구리가루에 불과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JP모간 리서치에서는 비트코인 ETF 전망을 또 좋게 본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실적 발표에서 한번 입장 표명이 있을지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 미국에서 이제 바이오도 유나이티드 헬스 그리고 또 내일 밤 델타 항공 4분기 실적도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면 바로 다음 날 토요일부터 대만 총통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우리 K증시 특히 이제 대만 TSMC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영향은 내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중국하고 사이가 틀어져도 안 좋고, 중국이 또 그렇다고 치고 들어가는 것도 안 좋고, 또 중국이랑 짝짝꿍이 돼도 안 좋고, 하여튼 그냥 이대로만 쭉 가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중국과 통일을 원치 않는 후보 쪽으로 지금 선거 판세가 완전히 기울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삼성전자는 블록될 영향 때문에 그랬지만, SK하이닉스는 아까 오후 들어서 한번 점프가 나왔던 게 대만 총통선거에 대한 어떤 안도릴리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